특수본 수사는 마무리했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윗선들의 제대로 된 책임 규명 없이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며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조유성 기자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검찰을 찾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특수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제19 감사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되었고 그래서 검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당시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뇌진탕이 일어났단 말이야 라고 말한 점을 들어 허술한 보고 체계와 초기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세월호 이후 1조 원 이상을 들여 재난대응 시스템을 만들었는데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까지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천억 원 규모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관리 운영에 막대한 혈세를 쓰고도 실제 재난 땐 무용지물이란 겁니다. 단말기가 보급이 안 됐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 전국민 보고 믿으라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1조 이상을 드린 겁니다. 10조, 10억도 아니에요. 100억도 아니고 1조 이상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내일 용산 전쟁기념관 근처에서 시민 추모제를 여는 등 검찰에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OBS 뉴스 조유성입니다.